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많은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 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유출된 저장 탱크 인근 부근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트리튬이 검출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 300톤이 유출된 지상 저장 탱크 부근 지하수에서 리터당 6만 4천 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농도 트리튬이 검출된 곳은 지난달 19일 오염수 유출이 확인된 탱크에서 20m 떨어진 관측용 우물로 지난 9일 2만 9천 베크렐이었던 검출량이 하루 새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검출되지 않았던 트리튬 농도가 급상승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하수까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하수까지 방사능으로 오염됐을 경우 후쿠시마 원전 건물 밑으로 흘러들어가는 지하수를 중간에 퍼올려 바다로 방출함으로써 오염수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벽이 건설되고 있지만 이 작업으로 원자로 1호에서 4호기 주변 지반이 밑에 스며든 물 때문에 약해져 큰 지진이 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뭐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나라 바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네, 정부는 일본과 인접한 해역 6곳의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일본 인접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인공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나 킬로그램당 최대 0.0012 베크렐의 극소량만 검출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공 방사성 물질이 극소량 검출된 해역의 세슘 농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5년간 평균치 이내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 앞바다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연안 표층 해수의 세슘 137 농도 범위는 킬로그램당 0에서 0.00404 베크렐이었습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고등어, 삼치 등 연안 어종 10종과 오징어, 참조기 등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종 8종을 채집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공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산 수산물은 믿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해수부의 조사 결과로 좀 국민들의 불안이 잠재워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시중에 불량 렌즈들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세업체 제품 17개를 검사했더니 7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 즉 곡률 반경이나 지름, 두께가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미용을 위해 컬러렌즈나 서클렌즈를 끼는 젊은 여성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싸다고 사면 안 됩니다. 이 안과 전문의를 찾아 자기 눈에 맞는 검사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효기간도 꼭 확인해야 하고요. 또 컬러렌즈는 오래 끼면 안 되고, 특히 친구끼리 렌즈를 돌려 끼는 건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 렌즈를 돌려 끼는 일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눈 네.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가네보 화장품이 자사 미백 제품이 피부 백반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을 하고도 장기간 대응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죠. 네, 현지 언론은 가네보 화장품이 미백 제품의 피해와 관련한 제3자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제3자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가네보 측이 지난 2011년 10월 고객과 자사 판매원을 통해 제품 사용 후 백반증세가 생긴 사실을 알았지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네보는 지난해 주의를 받고도 대응을 미루다가 지난 5월 인과 관계가 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54개 제품 45만 개를 리콜했습니다. 현재까지 백반증세가 확인된 가네보 화장품 사용자는 만 명에 육박합니다.
네, MRI와 임플란트 같이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의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학병원을 포함한 43개 대형 병원의 8가지 진료비를 공개했습니다. 뇌와 뇌혈관, 목과 허리 등 4개 MRI와 임플란트, 또 갑상선과 전립선 로봇 수술료, 양수 검사료 등 8가지입니다. 병원별 진료비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뇌혈관 MRI의 경우 가장 싼 고신대 병원과 또 가장 비싼 서울대 병원이 2.6배 차이가 났고, 또 임플란트의 가격 차가 더 커서 4.6배나 됐습니다. 병원들은 병원 위치와 장비, 시설 등이 달라 진료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심평원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 각 병원들이 자신들의 설명을 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공개 항목은 모두 32가지로 늘었습니다. 네, 뭐 병원별로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뭐 홈페이지에서 가격 정보를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5S와 저가 모델인 아이폰 5C를 동시에 공개했죠. 네, 아이폰 5S는 보안 강화를 위해서 지문 인식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또 64비트의 A7 칩을 사용해 아이폰 5보다 작동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고가 모델만 판매하던 애플이 저가 모델 아이폰 5C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는 등 기존 아이폰5와 비슷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애플은 저가 모델로 중국은 물론 인도와 아프리카 등을 공략해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되찾는다는 전략입니다. 두 제품은 미국과 호주, 또 프랑스와 중국, 일본 등 9개 나라에서 1차로 출시되며 올해 말까지 100여 개 나라에서 발매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는 잡스의 영혼이 애플을 떠났다. 이렇게 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